I'm feeling every single board. Their ire manifests once more. Do not underestimate this foe. Your foe? Sephiroth. What am I supposed to do? Their luck runs out, but mine doesn't. I'm the only one who gets a pass. Sometimes, I don't even know who I am. I forget things everyone else remembers just fine. And know things I've got no right knowing. Cloud, it's okay. You saved me before. Now it's my turn. Is it you? You, or is it the pooch? I'm just messing with you. That there is our man. When fate sets us a challenge...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단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는 스퀘어, 에닉스가 개발하고 배급한 액션 롤플레잉 게임으로 플레이스테이션 5용으로 2024년 2월 29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1997년 고전 파이널 판타지 7을 리메이크한 계획된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전작인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의 서사 경로를 따라 리버스는 2020년에 선보인 이야기의 직접적인 연장선에 있습니다.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원작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게임 플레이 측면에서 리버스는 실시간 액션과 전략적 및 역할 수행 요소를 결합합니다. 플레이어는 현재 에코 테러 그룹인 엘발란치와 동맹을 맺은 전직 신라 군인인 클라우드 컨피규레이션을 제어할 것입니다. 게임의 이야기는 거대 기업인 신라가 행성의 생명의 본질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거대한 힘의 야망을 가진 강력한 적수인 세포로스를 물리치기 위한 그들의 여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게임 플레이는 원작 게임의 선형적인 진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방형 환경과 함께 실시간 탐색 및 전투를 특징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객관적인 마커, 더 빠른 횡단을 위해 초코보스에 탑승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능, 액티브 타임 배틀 시스템과 같은 전략적 요소와 액션 중심의 난투를 혼합하는 전투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인터그레이드를 위해 DLC 에피소드 인터미션에 처음 도입된 시너지드 정비사는 리버스의 전투 시스템에 통합되어 파티원단에 조정된 공격이 가능합니다.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는 원작 1997년 게임의 줄거리, 세계 및 캐릭터를 재창조합니다. 단순히 더 플래닛으로 알려진 세계를 배경으로 한 이 이야기는 클라우드와 그의 동료들이 신라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세포로스에 맞서려고 시도하는 것을 봅니다. 게임의 이야기는 미드가를 떠나 잊혀진 수도까지의 사건을 다룰 것이지만 원작 게임과 비교하여 위치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베레벌리스, 티파 로카트, 에어리스 게인즈버러, 레드 에잇, 유피 키사라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캐릭터 캐스팅을 특징으로 하며 각각 뚜렷한 역할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시리즈의 개발 접근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스퀘어, 에닉스는 직접적인 리메이크가 아닌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시리즈를 선택했으며 각각의 시리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현재 기술로 원작 게임을 재구성하는 광범위한 작업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3부작으로 구상된 이 시리즈는 현대 하드웨어의 능력을 활용하여 원작 게임의 다양한 측면을 확장하고 더 자세히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9년 11월에 리버스의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게임은 원작의 신인과 팬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웹어스는 파이널 판타지 7 25주년 기념 행사의 일부로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높은 자유도와 다양한 스토리 루트로 넓고 다각적인 세계를 약속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전 DM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부터 변화를 의미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 타임, 콘솔로 출시될 예정인 리버스는 디럭스 에디션과 콜렉터스 에디션으로도 제공되며 각각 특별한 스틸북 케이스, 미니 사운드 트랙 시, 아트북 및 기타 게임 내 아이템과 같은 독특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에 대한 소설이나 낭독 작품의 대본은 클라우드와 그의 동맹국들의 변화하는 여정,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의 진화, 그리고 스퀘어 에닉스가 이 상징적인 제목을 리메이크하는데 취한 독특한 접근법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등장 인물들의 동기, 확장된 세계와 이야기 요소, 그리고 게임이 어떻게 혁신적인 새로운 특징들로 향수를 균형 잡는지에 대해 자세히 탐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미스터 회단이었습니다.